청국장에 함유된 고분자 다당 성분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증명돼 관련 논문 주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. 한국식품연구원 공정기술연구단 홍의도 박사팀은 청국장의 다당 추출물이 초기 면역 반응 중 하나인 항보체 활성을 높이고 면역 관련 물질인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정상지에 14일에서 28일간 청국장 다당제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면역기관을 활성화하고 면역세포를 증진시켰다고 전했습니다. 또 외부세균과 암세포 등을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홍 박사팀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음식과 독성학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.